건우가 보관했던 증거품 때문에 숙대밭이 된 무천마을. 많이 갖고 와. 빨리 갔다. 원주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원주? 원주인데. 야, 신보야! 그날 보영이 본 사람 없어? 보영아? 여보세요? 잠깐 자르니 도끼는 뜨지 마. 아, 진짜! 차크지기 전까지 못 나와. 예, 그 건호 좀 찾아야겠어요. 지금 당장이요. 네가 정우를 생각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너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배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전과자랑 엮인다는 게 이게... 전과자라니. 정우, 하루빨리 무천 떠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부터 하면 돼? 어? 말만 해, 뭐든지 할게. 정우는 보영이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키려는 가운데. 보영아. 정우 어머니 병원부터 옮겨야겠지? 건우야. 야, 건우야. 괜찮아? 뭐야? 야! 그래, 뭐. 당연하지! 야! 그림 찾았어. 누군가 치웠나봐. 건우의 비명을 듣고 황급하게 휴대폰을 숨기는 정우. 거기 창고에 오빠도 있었던 거야? 정우한테 꼭 전해줘 내 그림, 알았지? 고령아? 여보세요? 야, 너 무슨 일 있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왜요? 왜? 이거 어디서 찾았어? 누가 줬어? 성철 또한 정우가 숨겨놓은 휴대폰을 찾아내게 되는데. 달라고요. 여기 있는 영상 봤지? 보영아, 보영아 어디니? 많이 갖고 와. 빨리 갔다. 네가 그토록 찾고 싶어했던 용의자, 네 친구들이어서 놀랐냐? 야, 일어나. 아이씨, 야, 일어나라고. 겁나? 겁나냐고? 네 친구들이 너 배신하고 함정에 빠뜨린 걸까 봐 겁나? 뭔데? 보영이 가방 나왔대. 걔네 때문에, 그 추억 때문에 그 지옥 같은 감옥에서 10년을 버텼어. 고정호, 보영이 다원이 네가 죽인 거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죽인 거야 돼. 그리고 이거 들고 어디 가게? 설마 사장님한테 가는 건 아니지? 아빠가 모르는 게 뭔지 빨리 말해봐. 아버지, 너 어릴 때 기억하지? 착하게 굴어야지. 우리 엄마 잘못했냐? 보영이 가방 찾았다며. 그건 증거가 안돼 이 새끼야. 자,
자기 아들도 용의자로 몰리게 생겼는데 사장님이 네 편에 설까? 체크지기 전까지는 못 나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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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님.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거 누가 줬어? 건우야. 어쩌게? 가보자. 건우가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다 사장님한테 얘기하면 절대 재수하면 돼. 어차피 고정으로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병문은 확신했지만 베테랑 형사 상철은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아, 네. 과장님 말씀 따라야죠. 알겠습니다. 네. 원주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원주? 원주인데. 정우야, 우리 이제 겨우 서른이다. 근데 저 최나겸이 인기가 많냐? 김보라가 인기가 많냐? 상철이 계획한 트릭에 걸린 용의자를 하나씩 찾아가는 정우. 어? 정우야! 너 여기 무슨 일이야? 민수야! 도영이 왜 죽였냐? 야, 무슨 소리야? 도영이 왜 죽였냐고? 도영이 왜 죽였어? 정우야, 무슨 소리야? 도영이 왜 죽였어? 살려줘. 이봐라.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도영이 왜 죽였어? 너 증거 있어? 도영이 핸드폰, 속옷. 도영이 왜 죽였냐고 말해, 이 년이야!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무천마을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밝히겠다던 정우. 그래서일까? 환세는 점점 더 정우의 추로 기울고 있었다. 그렇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훗날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다음 형벌의 시간을 맞이할 이는 누가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